국회에 대한 경례. 먼저 당대표이신 정동영 대표님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네, 광주에서 우리 청대와 함께 10년 설립대회를 성공적으로 경영한 이장님, 광주가 이렇게 참여하십니다. 신재준 전 장관의 대구 고발로 연초부터 정권은 바뀌었지만 부당한 업무 지시는 안 된다. 정권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라는 신전의 지적을 미네르바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30대 노명의 청년이 서브프라임 사태, 달러 폭락 사태 등등 폭집게 경제 전망,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조목조목 비판해서 경제대통령이라는 닉네임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관들을 걸어서 미네르바 청년을 구속했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렸죠. 그러나 결국 재판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이 겹쳐 떠오릅니다. 공익 제보자, 내부 고발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사회가 썩지 않기 위해서, 관료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와 공익 제보자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한 일은 신재민 전 장관을 고발을 조치한 일입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오늘 지역 참모위도 2년간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만 유상혁 최고위원이 기재위인데 즉각 기획재정위원회 소집 요구와 함께 공익 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의 국채 조작 의혹 진상 조사안을 당내에 뿌려서 법률가들에 좀 참여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박수현장님 또 당내 법률위원회 인권위원회는 변호사님들을 상의해서 진상 조사안을 뿌려서 공익제보자 보호, 신재민 전 장관에 대한 보호와 그리고 국제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정정 밝하게 밝혀내는 필요하다면 국정적으로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경제를 강조했습니다만 그러나 경제와 경제성장에 반대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찰과 진단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특히 2018년 작년에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기 위해서 제도를 바꾼 한 일이다. 제도를 바꾼 것이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공정거래법이 바뀌었습니까? 상법이 바뀌었습니까? 부동산발전법이 바뀌었습니다. 재벌개혁과 관련한 제도개혁은 단 한 건도 실질적 개혁은 없었다고 봅니다. 정말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첫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빛을 발하려면 모든 국민이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대한민국의 정책을 결정하고 돈과 밥을 나누는 그런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어야 한다. 그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2월 말까지 여야 간의 5당 여야 선거제도 개혁
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그럼 이거 그만둘 겁니다. 경로는 유일하게 신속트랙을 거쳐서 입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한 가지 남은 방법은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는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께서 손을 팔을 걷어붙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 5천만 안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로 시민의원단, 시민의회를 구성해서 선거제도 개혁안은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결정은 국회가 하고 입법회부는 대통령이 입법 발의해서 국회에 넘겨주면 국회가 결정하는 길이 남아있다. 이 길을 광주 정치계 공동행동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뜻을 같이 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혁, 먹고사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치를 약한 경제 주체를 강한 정치 주체로 바꾸는 정치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원내대표이시 전병환 의원님의 말씀입니다. 네, 신재민 전 사무관의 국채발행 관련 대북 오발 문제가 10년 전부터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청와대의 압력을 얻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 경제부총리의 최초 판단의 적절성 여부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세수 초과로 인해서 국채의 추가 발행을 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상식에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새롭게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정부가 무려 28조 8천억 원의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반도체의 유령은 호황 등에 힘입어서 세수가 초과 징수되는 바람에 당초 의정되었던 28조 8천억 원에서 14조 8천억 원을 국채 발행 금을 줄이고 15조 원으로 국채 발행 금을 축소했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정동영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소관위원회인 기재위를 열어서 그 경위를 자세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책 당국자들과 국민들이 이번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의 대부분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초과 세수를 이용해서 저희 회계 때문에 새로운 빚을 안 내고 나라 살림을 한다고 하는 식으로 일반 국민들을 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초과 세수가 있으면 사실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하지 않고 빚을 안 내는 것이 정도입니다. 근데 내일 빚을 내면서 또 초과 세수를 이용해서 그 지출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추가 경쟁 예산을 편성 자체가 관행이 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되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가정이나 나라나 빚으로 빚을 내서 살림하는 데 익숙해지면 살림이 거덜나는 것은 똑같이 명확한 위치입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들어온 세수로 영구적 지출을 확대하는 그런 리셉은 이를 자제해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정책 당국자들은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새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년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30%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20% 이상 부담이 되는 주휴수당 최저임금 법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행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각상행정으로서 소상공인의 조직기반을 무너뜨린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에 언급했지만 실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이나 또 이 실제 속도 조절을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도 보이지가 않아 한국 경제는 암흑그 자체입니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강조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은 말이 아니라 결과를 원합니다. 물을 잊었는데 물 들었는데 노전날 지금 현실을 가로보시고 되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근본적인 경제 운영을 위한 노동개혁 그리고 규제개혁 그리고 기업 기살리기에 대통령부터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씨가 전두환 씨가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능한 것이 5.18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씨는 5.18 진상규명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광주공원에서 열리는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절단에 반드시 참석해서 성실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 위원회를 즉시 추천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씨 발언에 전두환 부부의 그 마음에 동조하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스스로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상임 고문이신 김대철 의원님의 자랑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통 시대적 정책 소명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평화를 통해서 남북이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을 만듭니다. 개혁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양극화를 극복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듭니다. 셋째 번 문제를 조금 한 마디 더 드리면 후점 대표께서 경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인식이 실질적인 경제 통계와 경제 상황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무슨 말씀이냐면 성장에 치중하는 과거 정권에 의해서 불평등, 양극화가 심각하게 되어서 재난적 양극화가 되었거나 소액계층을 양산하여 성장의 과실이 극소수에게 독점되었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도리어 한국의 소득 격차를 최근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중위권이고 양호한 편이다. 유엔의 인간 개발 지수 HDI도 즉 국가의 고용 성장 정도를 측정하는 유엔의 경제 건강 교육 평균 수준도 2018년 통계는 세계 17위입니다. 조지프 슈터클리츠가 제안한 사회 진보 지수, 소위 말하는 SPI도 한국이 세계 18위입니다. 최근에 새로 개발된 인간 삶의 지표 HRI 이것도 세계 14위입니다. 그렇다면 전제가 이 지금 HRI 같은 것은 룩셈부르크, 핀란드, 조만이, 오스트리아, 벨지움, 미국, 캐나다보다도 우리가 높은 고용사회를 갖고있다. 도리어 경제 불안은 두 가지라고 경제학자들은 최근에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장과 소득 재분배의 균형을 잘 찾지 못해서 한쪽에 기울여서 특별히 성장 쪽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관측이고 또 하나는 경제 주도권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가계소득 정체와 높은 청년실업 경제 불안에 우리가 시달리는 이유가 신흥개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로서는 중국이나 아무튼 뭐 인도나 러시아, 동유럽, 베트남 등의 인구 대국들이 올라와서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올라와서 노경지, 노동지략적인 산업 같은 것은 벌써 외환위기 때 저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본지략적인 산업까지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선, LCD, 반도체, 중공업, 자동차 같은 것도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중국이라는 큰 코끼리가 옆에 있다는 것을 좀 간과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노동시장이나 자본시장의 규제라든가 기업을 위축시키는 데 과감하게 덤벼드는 것 같고 또 증세도 그런 경향에서 그래서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한복만 받아내면 뭐 경제가 균형 있게 잘 발전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세계 그런 것 거리가 있고 현 정부의 인식에 대한 사실 뭐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도 사실상 현재는 한국 경제의 문제가 꼭 그런 것만은 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직시해서 경제를 다시 세우는 데 전제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설명해주신 최경환 의원님의 발언이겠습니다. 앞서 정병환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손자 씨의 망언에 범죄를 그렸듯이 전국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손자 씨가 이렇게 망언을 하는 것은 저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당이 정부당 보여주신 그런 태도에 대해서 비탄하는 논평을 했지만 한국당은 아무런 논평을 공식 논평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전두환을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이기는 겁니까? 이런 태도가 이순자 씨의 그 망언이 논란이 되게 한 여인이었다. 저도 이런 것들 보셨을 겁니다. 지금 5.18 진상규명법 한국당은 수청하지 않아가지고 3개월 100일이 넘었습니다. 출근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올해 예산에 71억을 준비해놓고 진상조사에 출범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수천을 안 하고 있는데 나경원 대표께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월요일 7일까지 주수조사의 수천을 구성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월요일까지는 좀 해주십시오. 다만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것을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법의 목적은 취지는 이렇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한 국민통합입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또 지체시키거나 그런 인사를 추천한다면 더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7일날 완료해 줄 것을 확보됩니다. 말씀드렸지만 7일날도 전두환 씨의 공수재판이 된답니다. 만약 7일날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그인장이라도 발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역사 정의를 바로잡는 진실을 규명하는데 2019년에 앞장서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중점자의 신청
이해성자 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현재 부분은 전두환 같은 사람이 죽으면 국민묘지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안현태란 그 신군부의 이당이 실제 국민묘지에 묻힌 바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걸 막기 위한 법을 대표 발의해놓고 있고 관련 법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아마 알아보니까 정부의 법안 심사 소위를 넘어간 이후로 작년부터도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진짜 금시 예외되어 있습니다. 이완용의 경우에는 무슨 국민묘지에 묻혔던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도저히 이완용의 묘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비난과 있었기 때문에 이완용의 후손이 몰래 그걸 파다가 저는 그냥 물에 뿌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완용 같은 사람이 법이 없이도 그랬는데 이태원국에서 정도한 쿠데타의 수괴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인정된 내란의 수괴이고 또 광주항쟁 때 학살의 원흉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국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파내야 할 판인데 앞으로도 이런 사람을 무슨 국민묘지에 더구나 국가원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회도 각성해야 되겠고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특히 보훈처에 각성을 촉구합니다. 연구원 민주평화연구원 보고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연구원의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입법 추진 등 지원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새해 벽도부터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석 광주광역시장은 올해 광주형 일자리 첫 사업이 완성차 공장 설립을 성사시키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신년을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주형 일자리는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 희망이 될 것이다. 될 것이라 믿는다면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적정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후생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적정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보다는 낮지만 소규모 하청업체 노동자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기존 대기업의 임금 수준에 비해 저렴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라도 이를 광주에 유치하는 것이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광주 일자리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성사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해왔고 국민 여론도 호의적입니다. 그럼에도 지난해에는 노사 민정 간에 실질적으로 노사 간에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서 사업 수행을 확장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습니다. 이용섭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해에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있으니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볼 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탄력을 통한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추진해왔습니다. 이 조례는 이 사업에 대한 광주광역시 차원의 추진 체계와 지원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본래 지닌 한계로 발매하마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노사민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실효적인 규범을 마련하지 못해서 중앙정부의 선의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 결코 광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와 민생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무화, 체계화하고 노사 민정 간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강제 규범을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처럼 광주형 일자리를 일회적인 사업으로 그치게 하지 않고 노사 성생형 일자리 모델로 확립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입법에 의한 제도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평화연구원은 입법 추진 방안 등 광주 일자리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그 성공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탈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환을 위해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